안녕하십니까. 자유여행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맞춤형 베개, 일명 목숨 베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힐링타임이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개는 내가 베개에 맞추는 게 아니고 베개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베개는 각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나에게 맞출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닿는 부분, 그 다음에 목이 닿는 부분, 양쪽으로 좌우를 각각 옆으로 누웠을 때 이렇게 나에게 딱 맞출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개에는 아주 훌륭한 특허가 들어있습니다. 경추 개선 및 코골이 개선에 효과적인 자가 맞춤형 기능성 숙면 베개입니다. 이 베개는 경추를 교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골이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 베개를 벤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나에게 잘 맞췄을 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나에게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베개 각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인이 5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을 때 5도에 맞는지를 측정해 보는 거거든요. 위치는 옆 이마에 이렇게 대줍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5도하고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높은 베개 상태겠죠? 이 상태는 거북목, 일자목 상태를 더 고착화시킵니다. 이 각도기가 없으면 어떻게 측정할까? 한 가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도기 어플이 있는데요. 각도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코 옆에다가 이렇게 재봤을 때 17도 정도가 되고 있죠. 우리가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 꽤 많죠. 보통 옆으로 자는 이유가 목이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한 위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옆으로 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옆으로 누웠을 때 잘못하면 목에도 무리가 가고 어깨에도 특히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 얼굴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게 좋거든요.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각도기가 필요 있는 건 아니고요. 빳빳한 종이나 자를 이용해서 코끝하고 미간에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자, 보시면 수평하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조절한 방법이죠. 이 머리 높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절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만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런 주머니,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바글바글 들어있죠. 요거 빨대 자른 거 아닙니다. 이 소재로 말할 것 같아요. 일명 바이오칩이라고 불립니다. 소재를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쿠션이 적정해야 됩니다. 푹 들어가도 안 되고 딱딱해도 안 되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높이에 맞췄을 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통풍성입니다. 자는 동안에 의외로 머리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머리에 발생하는 열을 빨리 배출을 해줘야 수면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열이 고이면은 숙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팩이나 라텍스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위생이죠. 매일 세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기간 사용해도 베개 안에서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서식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기초 조건을 만족하는 소재가 바로 이 바이오칩입니다. 어쨌든 이게 플라스틱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오면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소재를 보내서 독성 테스트를 했는데 유해 성분들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선택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바이오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낮았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채워주고 빵빵하게 채워주면 머리를 상당히 높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굉장히 머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빼줍니다. 이렇게 대략 맞춰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죠. 이게 처음에는 좀 더 귀찮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번만 맞춰놓으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정성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우와 이 목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퍼를 열어봅니다. 자, 이렇게 목을 받쳐주는 부분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내용물을 조금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넣는 거는 일단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받치고
집어넣으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양 옆을 조절하는데요. 옆을 한번 볼게요. 이 속 커버는 늘어나지 않는 소재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형태가 잘 유지가 되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귀가 눌리지 않게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죠. 이렇게 열어서 보면 왕창 들어있죠. 자, 높았다? 그럼 빼주면 됩니다. 낮다? 그러면 넣어주면 되겠죠. 조절하는 방법은 넣거나 빼거나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맞는 느낌을 잘 알아낼 수 있는 거,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겠죠. 조절 조금 해보고 또 누워서 괜찮은지 보고 스스로의 감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런 각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 목, 왼쪽, 오른쪽을 맞춰서 누워보면 되겠습니다. 맞추기 정말 쉽죠?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 라인에 쏙 들어왔죠? 이제 5도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마뼈, 눈썹뼈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도에 가깝게 맞춰놓고 이 상태가 나에게 잘 맞는지 아닌지 느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상태가 편하면 괜찮고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팁을 넣어도 보고 조금 더 빼도 보고 하면서 가장 나에게 편안한 높이를 찾는 겁니다. 5도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네, 머리 높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각을 잘 맞췄는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이거든요. 목은 너무 세게 눌리는 느낌도 아니고요. 또 너무 헐렁한 느낌도 아니고 가볍게 맞추는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을 맞췄는데 목이 좀 눌린다. 그러면 목 부분의 내용물을 조금 빼서 맞춰야 되고요. 목이 만약에 허전하다. 그러면 조금 더 보충해서 목이 가볍게 받쳐주는 느낌.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게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베개를 이렇게 맞추면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아까 이렇게 돼서 머리가 상당히 들렸었죠. 그거는 목에 상당히 무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밑으로 이렇게 꺾여도 어깨에 굉장히 무리가 되고 목도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수평에 가깝게 이 정도 높이로 잡아줬을 때 목과 어깨에 편안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적 편차가 있어요. 나는 조금 더 높은 게 좋다, 나는 수평이 더 좋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 느낌, 이거 취향이니까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잘 맞는 베개를 맞추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당신의 베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게 맞지 않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문의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